안녕하세요. 뮤지컬 해적에서 루이스와 앤 역할을 맡아 연기했던 김이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과 메리를 맡아 연기했던 김명원입니다. 막공을 차게 되었는데 짧게 막공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저희한테 이렇게 주어졌어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해적이 정말 좋아요. 정말 제가 대본을 받아서 연습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멋있고 슬프고 막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참 이걸 정말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연습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막공까지 오는 기간 내내 진짜 너무 잘하고 싶다, 막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정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공연보다도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뭐 잠을 못 이루기도 했고 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지나서 이 시간에 도착했을 때 너무 마음 가득히 기쁘고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공연을 하면서 루이스와 앤을 제가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북 인터뷰를 질문을 주셨어요. 프로그램북에 실린 인터뷰 질문 중에 앤과 루이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그때 앤과 루이스야 너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될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인물로서 연기를 하면서 저 김이후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상황과 감정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연기를 했고 정말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내는 그런 순간들 그게 이제 너무 성숙하고 멋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연기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멋있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연기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너무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콘텐츠 팬님과 우리 너무너무 수고 많으신 우리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려원 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왜냐면 공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매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언니를 보면서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이곳까지 온 건 언니와 함께 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고 매번 따뜻한 눈빛과 이 공유하는 감정들을 만들어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루이스. 저도 세게 딱 매주세요.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되게 많고 많아서 뭔가 이제 주어진 연습 시간 안에 이거를 해내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사실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열심히 한 작품이 없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한 면을 보여왔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감사했고요. 저는 난설 이후로 두 번째로 여기 콘텐츠랑 만났는데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회사여서 또 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또 감사했고요. 그래서 뭐 대표님, 피디님 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연출부 음악팀 안무팀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같이 만들어주시고 또 배우들 의견도 수용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같이 만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다 음향, 조명, 분장, 의상, 영상, 무대 다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마다 저희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뒤에서 정말 파트를 가리지 않고 다 저희를 도와주셨거든요. 맞아요. 보시기에도 막 엄청 빨리 갈아입고 나오지만 여기서 막 정신없이 해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다 왔어! 다 끝났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렇게 힘도 주시고 해서 그 힘이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많이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후한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잘하고 예쁘고 멋지고 대단한 동생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그 같이 똑같은 페어랑 같이 계속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걸 보여드리자, 더 나은 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자리를 매번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 저도 마스크 쓰고 걷는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 텐데 이렇게 소리도 많이 못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웃어주시는 소리 들리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았어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적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서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